네, 오늘 또 오늘자 한마디는 여행 시즌에 또 소비 관련주 또 외출하기 좋은 시즌이니까 소비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내용의 관련 종목 하나 갖고 왔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또 날씨 관련 종목들도 소비주에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 갖고 왔으니 참고했으면 좋겠고요. 우선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이 3월달 편입됐던 것들은 계속 그 포트에 유지가 되지만 2월 편입했던 종목들이 포트에서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수익을 꾸준히 좀 많이 내줬던 이 클래시스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어제 대량의 거래가 실으면서 이제 그 오늘 급등을 합니다. 6%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요.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이 2월달에 편입한 거라서 포트에서 빠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그다음에 그또 하나의 종목 롯데칠성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. 네, 롯데칠성입니다. 이 롯데칠성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 종목도 이제 오늘 목표가를 터치를 했지만은 어제 한 거죠, 어제. 네, 그렇지만 이 종목도 이제 그 지난달 종목이라서 빠지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. 그 외에도 뭐 몇몇 종목들도 지난 2월에 편입했던 종목 중에서 또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지금 한달 내내 3월 내내 쉬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파라다이스도 결국은 바닥을 확인이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거래시도 올라오기 때문에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뭐 이런 종목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수익 극대화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리뷰할 종목은 대략 뭐이 정도로 리뷰를 하고요. 한 종목 있다면은 이제 TYM이라는 종목 한번 리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TYM이 드디어 여기를 뚫어내면서 대량 거래 실으면서 넘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TYM은 뭐 요즘에 뉴스도 많이 타고 또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고 식량난에 농기계 수요가 또 늘어나고 요즘에 소위 그 하비 팜이라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주말 농장 같은 그 대를 활용해서 이 취미로 농사짓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이 또 유행을 하나 봐요. 그래서 관련해서 작은 농기계들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인데 어쨌든 이 종목은 대략 2,700원 정도 전후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대량 거래까지 실었고요. 실적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익 극대화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오늘 삼목에스포인데 신고가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도 결국은 수익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제 편입할 종목 편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2,300원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. 네, 오늘 그 편입할 종목 이름은 신일전자입니다. 이 신일전자는 과연 과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신일 선풍기로 유명했던 그런 회사인데 선풍기 팔아갖고 뭐답 나오는 건 아니죠. 네, 과거의 제품이고 지금도 뭐 선풍기가 있긴 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소위 서큘레이션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에어컨 바람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시원한 공기들을 그 방이나 이런 집안 구석구석까지 보내주는 서큘레이터라고 하는 걸로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거고요. 그다음에 이 신일전자는 창문형 에어컨이라 그래서 이 작은 그런 그 공간을 가진 큰 소위 에어컨들을 이제 수납하거나 이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 그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창문형 에어컨을 이 팔고 있는데 상당히 좀 요즘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많은 그 실적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것은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낮한 한낮에는 뭐 여름에 가까운 그럴 정도로 무더울 정도의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상당히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올 여름 무더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또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지금 밑에 이제 보이는 것이 거래량인데요. 오늘 지금 반나절 거래를 했는데 최근 그 3개월치 거래량을 거의 다 뚫어놨습니다. 이 1월 달 처음에 있었던 첫 거래 근처에 있었던 이 거래량을 거의 육박할 정도로 지금 거래가 늘기 때문에 여름 오면 항상 올라옵니다. 그래서 이 신일 그 전자의 경우에 작년에도 보시면은 이 지난 7월에 작년 7월이죠. 7월에 이게 2,700원 기록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었고요. 그리고 그 전에도 또이 따뜻해지면서 3, 4월에 이렇게 오르는 모습 보이고
보이고 있죠. 예,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즘 올해도 뭐 이런 현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계절주로서의 특징도 보인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올해 여름이 얼마나 무더워질 건지에 대한 힌트 한번 드리면서 자료화면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뭐 준비한 그 종목은 바로 신일전자이고요. 신일전자와 관련된 직접된 내용은 아까 모두 설명을 드렸지만 뭐 이 종목 서큘레이터하고 창문형 에어컨에 아주 독특한 그런 경쟁력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려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. 아, 이 종목과 관련된 최근에 이제 외부 환경을 좀 보면 트렌드적인 요소로 보면 남극 동부의 기온이 평시보다 높아서 30에서 50도 정도 높아졌다. 이 보통이 아니죠.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평시잖아요. 이런 평시보다 한 32도에서 50도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살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남극이 변화되면서 소위 뭐 유욕시만한 그런 빙붕이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구인들 또 인간들에게 많은 그런 어떤 삶의 변화와 또 이런 것들을 가져오거나 자연환경의 변화를 갖고 올 것이에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구온난화는 이제 저희가 확실히 피부로 와닿을 거고 올해 여름도 그런 면에서 아주 무더우면서 이 회사에도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전례 없는 이상기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신일산업 하면 바로 신일전자라고 하면 바로 이 빙붕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남극 기온이 평시보다 30에서 50도 정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집에 에어컨이 많이 틀면은 블랙아웃 되니까 역대급 폭염에 수혜주는 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거는 지금 사실은 올해 게 아니라 지난해 나왔던 5, 6월에 나왔던 그런 기사입니다. 근데 보시면 이제 작은 에어컨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.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1인 가구들 쪽에 이제 소요되는 이런 그 에어컨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뭐 1인 가구 추세는 계속 이제 늘어나죠. 혼자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. 그래서 그런 그 주거지의 냉방 장치로는 당연히 창문형 에어컨이 뭐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올해도 전년 못지않는 그런 그 많은 그 매출이나 실적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자리로 가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신일전자. 자, 요즘에 또 이제 겨울이 진짜 다 지나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낮에는 온도가 10도 넘게 올라가고 진짜 뭐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봄맞이 대청소 이번에 시작했더라고요. 네.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. 올해 이제 뭐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신일 선풍기 네. 워낙 이제 유명한데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뭐 블랙아웃이나 이런 그 또 지난 그 해에 네. 이 전기 관련해서 좀 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네. 그런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. 네. 올해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? 뭐 올해도 더 네. 심화되지 않을까 싶은 것은 지금 유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유류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화력 발전이나 이런 데 뭐 사실 기름이 없어서 발전을 못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그런 캠페인도 펼쳐지는 와중에 소위 그 블랙아웃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. 공급은 어느 정도 제한돼 있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블랙아웃 가능성은 뭐 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. 또 다분히 이제 전기의 공급량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의 전선이나 이런 것들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군데군데 국지적인 블랙아웃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서 어쨌든 그 이슈도 지금 이 선풍기처럼 이제 날씨가 덥다라는 것이 이제 뭐 시원하게 만든 냉방 장치뿐만 아니라 블랙아웃 수혜주들에도 영향을 주면서 아마 전년처럼 그런 계절적인 이런 시세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자 여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오늘 요 종목 1차 목표치는 2,600원, 2차 목표치는 3,200원, 손절가는 2,0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